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책은 2021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소울소사이어티, 저자는 현존 정혜도님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운의 알고리즘을 알고 잘될 운명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 운명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로 상담을 하면서 접한 다양한 현실적인 일화와 경험들이 책의 내용을 재밌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잘될 운명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타이밍을 잡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또 인생을 대하고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잘될 운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이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을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몇 주 동안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이리를 비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스타들을 많이 상담했다. 그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 있는 하버드 출신의 재미교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말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왓튼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렇다. 내노라 하는 재벌가들이 운명학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전속으로 두는 이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신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생계가 휘청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비추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수많은 의문이 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운의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르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많다. 나 역시도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운명이 주어졌는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난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전생의 인과응보나 조상의 기운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떠올려 봄직한 말이 있다. 우리는 상대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말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나의 이치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뜻이다.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봤자 하나 정도 맞게 말하는 것이다. 영화 속 전쟁 장면을 보면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난다.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적군이 쏜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치자. 그 순간 누가 왜 당신에게 총을 쐈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맞을까? 누가 쐈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선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선악 또한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본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본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셋 중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이 제일 안 풀린다.
비관주의자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찾아내니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잘 안 풀린다. 낙관주의자의 유형은 어려운 상황도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도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린다. 다시 총상의 비유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팔에 총을 맞은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피가 계속 흘러서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에게 찾아온 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 상황을 냉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록 팔은 총에 맞았어도 두 다리는 현재 괜찮으니 의무병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게 긍정적인 인식이다. 곧 과다출혈로 죽게 될 테니 가족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비관적인 인식이다.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운의 알고리즘이 그 방향으로 계속 적용이 된다. 가랑비에 젖듯 안 될 운명에 푹 젖게 된다. 둘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다. 신랄같이 미약한 기회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랄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짧지만 탁월한 우화 하나를 들려주겠다. 어느 날 한 엉망장자가 세 사람에게 빈 가방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빈손, 두 번째 사람은 종이 쇼핑백, 세 번째 사람은 튼튼한 캐리어를 들고 왔다. 세 사람이 모두 도착하자 엉망장자가 말했다.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금괴를 당신들이 지금 갖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시오. 누가 얼마나 많은 금괴를 가져갔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자신의 몫만큼을 손에 쥘 수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한다. 셋째, 운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조심해야 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한다. 주식을 사야 할 때 팔고 팔아야 할 때 사는 격이다. 늘 깨어있으면서 흘러가는 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실패를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할 수 있다.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서 철은 순수한 말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하는 동시에 계절을 의미한다. 즉, 철부지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한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이다. 넷째,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다. 이들은 어쩌다 귀인이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다. 운이란 흐름이다. 태양계 행성들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 행성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생명체들이 받는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선인장은 강한 햇볕에서는 잘 살아남지만 비를 많이 맞으면 죽는다. 거북이는 땅에서는 기어다니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친다. 마찬가지로 운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나쁜 운은 없다. 바다 위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순풍이 불면 돛을 올리고 태풍이 올 것 같으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재정비를 하면 된다. 운의 흐름을 모르고 거스를 때, 즉 태풍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이것을 기어이 뚫고 가려고 할 때 운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는 열다의 뜻으로 개운은 말 그대로 운을 연다는 의미다.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운명을 이동시키다. 이민, 이사, 이동. 한국에서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없어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손님이 있었다. 그곳에서 요리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돈을 모아 세계적인 요리학교를 들어가게 된다. 그는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모은 돈과 요리학교 졸업장을 갖고 한국으로 금유환향해 신도시의 상가를 얻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기세가 꺾인 상권에 막차를 탄 것이다. 거리는 황량했고 손님은 오지 않았다. 적지 않은 월세, 인건비, 식재료비, 대출이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급한 마음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까지 당하게 된다. 결국 캐나다에서 모은 돈은 1년 만에 바닥이 났고 마음에 상처만 남아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캐나다로 떠나게 됐다. 다시 돌아간 캐나다에서 그는 보조 요리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고 귀인을 만나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되었다.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영주권도 취득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늪에 빠져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이다.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다. 이직, 이혼, 이별.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휴직을 한 손님이 있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직장 다닐 때 초췌했던 안색이 휴직하는 동안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달이면 휴직 기간이 끝나서 복직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회사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당장의 생계와 경력 때문에 사직이나 이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내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여파로 인해 건강도 해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 손님은 복직했지만 결국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연봉과 경력을 포기하고 이직했다. 선생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서 숨막힌 삶을 살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서 다행이죠. 군대에 가면 유독가스 유출 상황을 대비해 화생방 훈련을 한다. 화생방 훈련실에 들어가면 가슴이 꽉 막혀오면서 눈과 코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나에게는 15년도 더 지난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생생하다. 훈련이 끝나고 화생방 훈련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맑은 공기에 가슴이 뻥 뚫리게 된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이직, 이혼, 이별을 통해서 곧바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문 밖에는 잘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되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개인 의상 코디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그 사람에게 맞는 예쁜 옷을 추천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하녀인데 공주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죠. 그는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가 당당하고 교양 있게 변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짝다리를 짚고 껄렁껄렁한 자세를 취한다. 옷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외모의 변화는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손님 중에 개그우먼 지망생이 있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때까지 개그우먼으로는 성취가 없었다. 그중 그녀는 약간의 체중을 조절했는데 그 결과 재연 배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그 손님이 상담소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다른 손님이 온 줄 알았다.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날 정도로 다이어트와 성형시술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부끄럽죠? 대화를 나눠보니 예전의 호탕한 웃음은 그대로였다. 그날은 이전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그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모태 솔로였던 그녀는 헬스장에서 만난 멋진 남자와 예쁜 연애를 했다. SNS상에서 예쁜 인기 있는 커플로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기도 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에너지의 파장과 귀인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갯을하게 만들어준다. 누에 고치를 벗고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새로운 경험, 도전. 내가 개그맨 준비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우차사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선배가 내게 밥을 먼저 먹자고 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그의 집에 가보니 방 안에는 종이 캔버스, 물감, 이젤 등 미술 도구들이 있었다. 선배님,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회도야, 나 미대 나온 남자야. 선배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원래 내성적인 미대생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장기자랑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난생 처음 느꼈지. 그래서 개그맨이 되었고 나름의 성공을 했다. 지금은 그림 그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만일 그 선배가 장기자랑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평생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군대에서 타로카드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껏 내 재능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확신은 오산이다. 나의 수십 개의 모습 중 하나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수백, 수천 번의 삶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로 성공 후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기억을 깨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다. 에필로그. 잘될 운명입니다. 10여 년 전 나는 오랜 시간 나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두었다. 잠을 잘 때면 좌절했던 순간들과 억울했던 일들이 떠올라 벽을 발로 수없이 차고 난 후에라야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각처럼 안 풀릴 때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나의 행동과 생각들이 만든 내 에너지 파장은 나를 안 될 운명으로 끌어당겼다. 어둠과 빛은 서로를 싫어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안 될 운명으로 가려는 내 곁에는 안 될 운명의 사람들만 있었다. 하지만 타로카드 덕분에 나는 잘 될 운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결국엔 운의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캄캄한 방의 암막 커튼을 걷는 순간 방이 밝아지듯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고 실천하면서부터 내 인생도 찬연한 빛이 들어왔다. 바깥은 밝은 대낮이었는데 나만 그걸 모르고 살았었다. 우리의 운명은 잘될 운명 안에 있다. 지금 안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 암막 커튼 때문에 어둠 속에 잠시 갇혀 있을 뿐이다. 그 커튼을 걷어내기만 한다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 시야를 커튼이 가리고 있다는 사실, 밖이 밝은 태양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어둠 속에서 영영 머물게 된다. 얼마 전 새해 떡국을 먹기 위해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여서 떡국을 먹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다. 나는 용기 내서 말했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문득 20년 전,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하며 소리치던 기억 저편에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울컥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기까지 나는 외롭고 두려운 길을 걸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혹시 지름길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사람도 곁에 없었다.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보다는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된 후에 참된 스승들이 나타나 더 깊고 넓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나처럼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소울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은 내가 운과 운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운의 알고리즘이 많은 이들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용기를 내었다. 이 책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 삶에서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커튼이 거치고 나의 인생은 잘될 운명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한 번의 깨달음 후에는 다른 구절들도 실천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책이 당신을 잘될 운명으로 가도록 돕는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믿는다. 내가 좋아하는 시구절이 있다. 당나라 3대 시인 중 한 명인 백낙천의 감흥에 나오는 구절이다. 기룡아복 유래유 다뇨심지 불효우. 기룡아복은 모두 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니 다만 그 이유를 깊이 알면 될 뿐 근심할 바가 아니라네. 인생에서 기쁜 일이 4분의 1이라면 힘들고 슬픈 일은 4분의 3이다. 이전까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근심해야 했을지 모른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깊이 알 수 있기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와 인연이 되어준 감사한 당신, 인생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에 서 있다면 이 책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반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될 운명입니다. 현존 정해도 드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되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